경남 거창의 마구잡이식 산업단지 공사도 말썽입니다. 절개지는 무너지기 직전이고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농터와 하천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강수 기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현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거창 웅양 일반 산업단지. 깎아지는 산을 절개한 데다 허술한 비싼 먼지 방지책 등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현장 옆 밭에서 과수농사를 짓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농지가 훼손된 채 그 자리에 돌축대가 들어서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산단 업체 측이 허락도 없이 자신의 농지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손을 대가지고 그 축대를 어마어마히 높게 사놨더라고. 좀 땅을 시원하게 들이나 놓고 그따가 돈을 갖다 열어놔 놓고 나는 이제 응상복구 해주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신 거가 아닙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변 하천의 자연 생태계 파괴도 심각합니다. 토산은 물론 각종 공사 폐기물들이 강으로 마구 흘러들어 하천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가슬기도 하나도 없어, 이제 다 없어졌어요. 파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태계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요. 저를 농촌에 와갖고 저를 민폐를 주고. 어찌된 일인지 하천에는 폐도로까지 방치돼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현장은 적은 비에도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아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너지면 이제 길에 도로에 이제 저 벽돌이 좀 더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은 차량이라든지 이게 더 이제 사실 걱정입니다. 도를 캐기 위한 산업단지 위장 개발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산단 주변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곳에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KNN 최광수입니다.